루원시티는 초등학교 설립이 좌초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과거 학교 부지의 용도가 상업 부지로 변경된 이후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됐기 때문입니다. 건축 허가권을 가진 서구청은 주민 간담회를 열었는데 주민들은 학교 용지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서구청이 루원시티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마련한 주민간담회. 주민들의 손에는 피켓이 들려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결기가 담겨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근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오피스텔 건축입니다. 과거 학교 용지였던 곳이 상업 용지로 변경된 이후 오피스텔을 짓게 된 건데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3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 학교 용지를 확보하도록 재작년에 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무시한 허가라고 주장합니다.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기부 체납에 대한 의무사항을 실행해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조건부 승인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업사업의 오피스텔을 협의로 적합하다는 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분들이나 이제 주민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놀라워하시고 황당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합니다. 학교가 아닌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되면 루원시티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될 거란 주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학년유발 위험이 생길 거고 학교 지을 땅이 필요해요. 그거 다 아실 거 생각해요. 근데 중심상업 측면은 지을 땅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뚫려가지고 만약에 치워져 버리잖아요. 더 이상 이제 땅이 없고 주민들 입장에서 대안이 없어요. 주민들은 서구청에 건축 허가 보류를 요구합니다. 교육청에 학령 인구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허가를 미뤄달라는 겁니다. 서구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관계 기관과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가지고 잘 신중히 판단하고 또 관련 기관과 잘 상의해서 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한번 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원시티 총연합회는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어긴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권익위에 인천시와 LH에 행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희입니다.